조국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나오고 다시 한번 촛불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정, 정의를 살리는 그런 촛불로 연결되는 그 투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위선자 조국 물러나라고 할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국 쫓아내고 공정과 정의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위선자 조국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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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제 두 아이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김선동 국회의원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조국을 끌어내려라. 조국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쁜 게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시민들 또 우리 청년들 이야기 들었는데 가슴 뭉클하셨죠? 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또 여기 청년의 힘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이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청년, 이윤규 청년, 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리 나와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윤규 청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더 많은 기회를 그리고 청년들이 하고 싶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이요,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 조국이나 정경심 같은 부모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방금 저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자식 세대가 만들어 가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함성으로 정말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국회에서는 원래 보석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의자 조국을 국회의사당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석단체 대표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할 수 없이 동의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대정부 질문에는 오게 할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피의자 조국 인사청문회 2 반드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했는데도 피의자 조국이 국회를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유성엽 대한거정치 사실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빼놓고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눈치가 보였는지 지난번에는 저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국 편 들어줬잖아요. 눈치가 보였는지 오늘은 개혁의 걸림돌이 되면 내려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우리의 이 염원으로 조국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농단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갖고 반드시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 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원내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